자, 60번 문제입니다. 자, 60번 문제. B번의 디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스는 제일 좋은 힌트인 거죠? 이거야? 좋은 디스. 어, 여기 디스. 저 디스에다 동그라미 적어주세요. 물론 C번에 언더 컨트롤이가 있긴 하죠. 언더 컨트롤이. 이게 언더 컨트롤이가 역적으로 쓰였던 나베이 법이 변환 형태인 상수를 구현으로 쓰였던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물론 중요하긴 해요. 언더 컨트롤이가. 그런데 언더 컨트롤이가 B번의 디스를 이길 수는 없어요. 디스가 제일 중요해. 그럼 빨리 제시문 끝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쵸? 여기 디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내 A번 끝부분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지 C번 끝부분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없어요. 그쵸? 그러면 A하고 C 끝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없단 말이야. 이해갑니까? 그쵸? 그리고 제시문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나요? 자, 제시문 읽고 나는 B번 읽을 거야. 아무튼 물론 A에도 디스가 있죠. A에도 디스가 있죠. 근데 그럼 왜 A부터 안 읽어요? 그럼 A부터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보였다면. 난 이게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난 B부터 읽을 거야. 알았죠? 먼저 이건 잘 안 보였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항상 내가 푸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 아무튼 나는 B가 먼저 보였으니까 B번부터 읽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시문부터 봅시다. 자,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많은 중2병 걸린 애들이, 그치? 점점점 시프트 옮겨져요. From A to B. A에서 B로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B가 중요한 거네요. A에서 B로 옮겨지는 거니까. 그죠? 포인트는 B에 있는 거죠. 잠피아제가 이거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뭐 콘크리트 오퍼레이셔널 뭐 띵킹 이게 무슨 말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왜? 투이아가 중요하니까. From A to B에서 포멀 오퍼레이션. 그럼 포멀 오퍼레이션은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from A to B가 반대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로 바뀐대요. 자, 포멀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콤마 휘치 포함하는 거야. 그치? Among others 분리구문이죠? 요거 계속 나오고 있죠? Among others 가로 열고 닫아야 보이는 거예요. Include의 목적어가 ability인 거야. 그쵸? include의 목적어가 두 개가 있네요. and가 있으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제시문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뭘 포함하는 거냐면 힙노테스아이즈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도 포함한대요. 아주 깊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용 논리는 몰라도 저는 형식 논리만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B번 읽어보죠. 변화의 일부는 변화, transformation. 제시문의 shift from A to B, 이게 변화겠죠? 그러면 B가 맨 앞에 올 확률이 높은 거야. 그쵸? 일단 transformation이 아까 수적 봤을 때 안 보였잖아. 그러면은 B가 맨 앞에 올 확률이 높은 거다. 그쵸? 계속 읽어볼게요. 아, 그리고 C가 A, B에 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C가 A, B에 오는 거.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 그쵸? 뭐가 대꾸를 이뤄? Recognize, 그리고 Don't Understand. 얘네들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A는 부모인데 Recognize 하는 부모, 그리고 B는 부모인데 Understand 하지, 아, C는 부모인데 Understand 하지 않는 부모.
그러니까 AC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갈 거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왜? 온도 컨트롤이가 있으니까. 이런 느낌들도 다 가지라는 얘기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B번 읽어보죠. 아무튼 B번 있습니다. 변화의 일부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궁금해한대요. 그리고 특히나 질문한대요. 뭐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초딩 때 배웠던 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 중2병 걸려서 질문하는 거야. 그쵸?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하는 건 또한 중요합니다. 10대들이 중2병 걸린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Can a truly good person feel hatred?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hatred 되어도 괜찮아?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분명히 this transformation이 제시문에 있는 shift from A to B. 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예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A하고 C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A번의 this는 B 끝머리에 땡땡을 만든 거겠죠? 이 this는. 예. 여기 있는 거. C번의 끝머리에. B번의 끝머리에 있는 거. 그치? 여기 없어. 자, 아무튼 A 다음에 C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B, A, C가 되는 거야. 정답 2번. 그러니까 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확정이 되면 정답은 2번, B, A, C. 끝났다.